2년 동안 네. 치료도 하고 몸도 치료하고 그렇게 다시 파이팅 해보자 이런 찰나에 이 대본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위안을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질문지에 나에게 어쩌다 18이란 물어보셔서 제가 힐링이라고 했거든요. 전 이걸 찍으면서 감독님 그 민호 씨랑 다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모든 게 다 힐링된 느낌이에요. 몸도 마음도 너무 좋았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상처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 아프신 분들 그런 것들 같이 힐링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현장은 그럼 재밌으셨나요? 괜찮았나요? 힐링 많이 되신 거죠? 그쵸. 다행입니다. 2년 만에 복귀를 하신다고 저도 해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대본 리딩을 만났을 때 네, 죄송한데요. 힐링이 아니었어요? 아니 네. 복귀라는 단어가 좀 복귀가 아니고요? 제가 컴백, 복귀 컴백. 아, 복귀는 아니고 그냥 컴백. 조금 어디 갔다가 새로 오랜만에 한다 이런 느낌이지 복귀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마치 그렇게 긴 시간으로 안 느껴져서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게 저한테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좀 낯설잖아요 처음 만나면 근데 너무 처음부터 저한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잘 이렇게 연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쵸? 네 그래요. 네. 다 같이 힘든데 그렇게 같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은 추억 주셔서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같이 꼭 하고 싶습니다.